이 마우스는 게이머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만든 마우스입니다. 로지텍 G102 모델을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게이밍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고, 이름은 이모션 마우스입니다. 무게는 원래 G102 모델이 약 84g인 반면에 이모션 마우스는 약 105g으로 약간 무거운 편입니다. 수집할 수 있는 생체 데이터는 피부 전도도, 마우스 클릭 강도, 마우스 움직임 있고, 그 밖에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주위 온도, 습도, 공기 질에 대한 데이터입니다. 데이터는 약 100ms 단위로 수집되고요.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서 무선 전송됩니다. 와이파이 연결은 스마트폰 와이파이 설정 화면에서 이모션 마우스를 선택해 나오는 화면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. 이 화면에서 적당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한 뒤에 설정 버튼을 누르면 와이파이 연결 설정이 완료됩니다. 마우스의 와이파이 연결 설정이 완료되면 마우스 뒤쪽의 LED가 전멸 상태에서 소등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. 이 LED는 이모션 마우스와 클라이언트가 연결되면 전등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이모션 마우스에서 송신한 데이터를 수신하고 가공한 뒤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프로그램에서 IP와 포트 번호를 설정한 뒤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이모션 마우스가 송신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. 동시에 연결 상태를 알려주는 UI가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. 이니셜라이즈 버튼은 생체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 값을 구하는 버튼입니다. 이렇게 초기 값을 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, 적당한 초기 값이 구해졌을 때 버튼을 다시 누르면 초기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리셋 버튼은 설정된 초기 값을 초기화 시킬 수 있는 버튼입니다. 스타트 레코드 버튼은 수신한 데이터를 가공한 뒤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기록하는 버튼입니다. 데이터 기록 진행 시간은 버튼 위에 표시되고, 레코드 스탑 버튼을 통해서 기록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 기록이 중지되면 데이터베이스 파일 열기 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고, 여기서 예를 누르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열립니다.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름은 기록을 시작한 시각이고, 기록된 데이터는 마우스 데이터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우스 데이터 테이블을 보면 타임스탬프와 이모션 마우스에서 수집한 로우 데이터, 그리고 이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데이터를 통해서 게이머가 긴장한 정도,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강도, 마우스 움직임, 주위 온도, 습도, 체감 온도, 그리고 공기질을 알수 있습니다.